고생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들한테까지 이런 불공정과 이런 내로남불의 세상에서는 내가 못 살게 하겠다. 정말 두 아이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에게 불공정을 경험하게 하고 귀에 의해 불평등을 경험하게 하고 또 내로남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가고 싶다. 마음속에 이 열정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또 저를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저기 유세단에 맨 옆가에 있는 두 청년, 두 남자 청년, 원래 20살이랍니다. 나는 저 두 청년을 보면서 정말 제 아들 같아서요. 한 친구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대학 가겠네 했더니만 그 다음에 간대요. 그 옆에 친구한테 너도 가지 하니까 아니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아 내가 괜히 질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니야 네가 가장 빠를 수가 있어. 지금 대학을 안 되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지만 네가 더 빠를 수가 있어. 내가 바로 그런 케이스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난 그 신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저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를 많이 열어주겠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검정고시로 이재명 후보처럼 똑같아요. 고위검정고시, 대위검정고시, 학력고사, 봐서 박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앞으로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말 이 땅의 자식 세대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열심을 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 25년 동안 남주 살 동안 능근은 몇 집밖에 안 늘었습니다. 깡다구밖에 안 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요 이번 선거운동할 기간 동안에요 남양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국, 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잠깐만. 네. 그리고 멋진 연설을 해주신 김동문 시니어 모델 본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목 괜찮으십니까? 아, 뭐 괜찮습니다. 한 이틀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 2년은 더 하죠. 그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김동문 본부장님, 여기 여러 선배님들과 달리 정말 아마 처음 치르는 정치 이벤트셨을 겁니다. 낯선 환경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빠르게 적응하셔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문 본부장님 22일간의 대장정 소회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교회 많이 부흥했을 텐데 이 아쉬움이고요. 소회는 세 글자로 미고사라는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열심을 내었던가. 진작 나섰어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주저했던 게 여러분도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할까
난 일정 염려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왕따 시키지 않고 식구로 받아주셔서 너무 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남양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확 쓸어버릴 거야.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을 우리 남양주를 더 행복하게 하는데 정말 온 에너지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 사실 제가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 봤는데 아까 우리 양형수 먼저 말씀하셨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 딸고 딸은 목사를 자꾸 이제 끌려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로 또 설 수 있기까지 저도 물심양면으로 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 목사님께 마지막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맞아. 이거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진짜 런웨이.